안희정 씨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재미있게 내가 생각한 거는 이분은 뭘 위해서 출마했는가, 이분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봤어요. 그분이 출마 선언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래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이 왜 출마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도자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연설문을 밝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연설문을 듣고 아, 이 사람이 뭘 하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연설은 그냥 포옹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가? 아예 듣질 않는다. 원래 그래야 하는 건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를 떠들어대든 무슨 연설을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 찾아보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들어봤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뭐 읽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 거죠. 내 같은 사람은 이제 읽어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진짜 쫙 읽어보면서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를 내가 알 수 없다면 그거는 연설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읽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대체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게 만든 그 나온 사람이 잘못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네.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의 게이트를 공격하면서 나온,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는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 지도자가 본인의 대통령 출마 연설문 자체가 지가 왜 나왔는지 또 뭐를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 없다라는 느낌을 내가 가졌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만한 수를 빼고 그 내용을 내가 읽어볼게요. 자, 이 시작의 것은 시대 교체입니다.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소리나 민주당원 여러분 이런 소리는 나 빼고요. 그래놓고 이 시작의 것은 시대 교체래요. 그리고 시대 교체가 뭐지라는 질문은 당연히 들었잖아요. 시대 교체가 뭐지?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 교체를 위해서 우리부터 바꾼다는 건 뭐지? 뭔가 내가 옷을 바꿔야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대 교체는 정권을 바꾸는 거고 정권을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아, 시대 교체가 이거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불러지고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겠죠? 아, 하나만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핵심은 바꾸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칩니다.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뭘이라는 말이 빠진 채로 계속 바꾸재요. 꼭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1987년 1월 중간에 이제 썰뜸내용 빼고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아,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아, 바꾸자는 게 헌법을 바꾸자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아니면 민주주의.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청년들의 바람대로 바뀌었습니까? 그러고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직선제 개헌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바램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직선제 개헌을 했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게 나랍니까? 라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문제는 직선제 개헌이 답이 아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헌을 하고 또 그때
뭐를 더 하면 더 나라가 나아질 것지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그냥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건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됐죠. 정확하게 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기가 지금 연설문이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봐가지고 속속히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연설문이지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늘어놓는 게 연설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주 미인한 사람이고 아주 놀랍죠. 근데 이게 교수는 이래야 돼요. 학생들이 쓴 리포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렴풋이 그러니까 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어렴풋한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진정심하게 그래. 너 알지? 너 내 맘 알잖아. 이거 저거 아니 그게 있잖아요. 그건 누구 대화법이에요? 박근혜 대화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1월 1일 날 기자회견에서 느꼈는데 그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없애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화법에 기초한 연설문으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저 안희정 씨 좋아해요. 그런데 울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경험을 하는 이 순간 이거 깜짝 놀랐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하고 보낸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과 지금 떠나야 합니다. 이 질문이나 그럼 왜 떠나? 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요 전형적으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한 척하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에요. 리얼리스트의 원단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요 내 탓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힘든 거를 네 탓이라고 하고 싶어. 우리 부모 탓이라고 하고 싶어.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 탓은 할 수는 없어. 그분을 전 존경하거든. 무죄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상담 자연으로 내가 상담을 해줄 때 똑같은 이런 모드를 이야기해주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네, 그래서요 리얼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내 상담을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왜 본인의 그 모순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생생하게 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연설문을 쭉 읽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내용 다 빼고 핵심으로 이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제가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촛불 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 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웃자라고 지금 뭐 멋있어요. 지금 촛불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오이 그럼 박근혜 최순실 너무 고마워해야 되겠네. 이 촛불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아니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게 위기요? 새로운 기회요? 그냥 마취되는 사람. 아니 그럼 프로포폴 먹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이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요 위기이기도 합니다. 뭔 소리야 지금. 위기야 기회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위기라고 이야기해 기회라 이야기해. 위기라 이야기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회라 하기에는 내 마음은 뛰는데 내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요?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왜 이런 하나만한 수사법을 사람들은 쓸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도 하고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몰라서. 자기 마음을 몰라서. 아니 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 이게 바로 자기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도 해. 그러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떨칠 수 없어. 그럼 선생님 이번 그 연설문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또 맞아 나도 대리인 질문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당연히 대리인이 써줬겠죠. 근데 이렇게 무슨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승희는 본인이 낼거 안순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안희정 대신에 안순실이가 수정을 해준 거죠. 감정적인 부분은 잘 공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래 되면 박근혜 연설문 대신 써줬다고 난리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 인간이 지금 안희정 씨를 까도 어떻게 저렇게 깔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희정 씨 까는 건가요? 잘못한 점을 지적하다 잘못한 점을 지적하다면 난 지금 안희정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안희정 씨의 연설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관심이 없으면 지적도 안 해. 작은 지적. 이분이 주장하고는 그 핵심은 여기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계속 주어랑 목적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네 맞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주어와 목적어가 명 없는 단어를 반복하는 아주 놀라운 심리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사만 있어서 우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사만 있어서 행동을 하는데 대상도 분명치도 않고 목적지도 분명치 않고 행동합시다 움직입시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하고 선동가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자 그래놓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됩니다. 그걸 굳이 주요를 갖다 주면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정치가 응답해야 된대. 그러면 누가 정치인들이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야? 정치는 그러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소망에 응답하는 거라는 그 논리를 지금 적용하는데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국민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걸 소망한다고 그러고 정치가 응답하면 당연히 국민들이랑 같이 시작을 할지 누구와 응답하다니? 국민한테 응답하는 내가 그럼 응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새로운 30년 나는 국민들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누구와 응답해? 이 질문을 왜 던져? 박근혜와 아니, 한다? 최순실이라고? 아 나라고 대답해? 네. 빨리 나라 불러 안희정 이렇게 영혼의 희생을 바라는 거야?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말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지는 입으로 새로운 걸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다 아시죠? 저예요. 빨리 내 이름을 불러. 빨리 내 이름을 불러. 그래 놓고요. 이제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제 다른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합시다. 색이 달라졌어. 뭐, 그 색이 뭐가 달라진 거야? 그 다음에 보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하자 놓고 오늘은 다름을 또 이야기하자. 아까는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기회입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무슨 말장난이야?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도 내 편을 들어주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고 위기라고 생각한 사람도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도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고 생각한 사람도 네, 나를 그냥 무조건 날 지지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전 젊은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젊으니까 지금 나온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살이라도 젊거든. 그러니까 그것밖에 지금 본인을 성격을 뛰어시 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내가 그거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울고 싶었어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살이라도 어리다는 거 외에는 지가 내세울 게 이렇게 없나, 지 생각이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나이가 야 장땡이야. 이 젊거나 늙거나 나이가 많은 많은 대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어린 것들이 까불어라고 하는 거나 나이가 많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젊은 게 자랑이에요 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사고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중간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몰라. 내 나이 55세 참 늙지도 않았고 젊지도 않은 찌질한 상황이 됐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생각?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적어도 그 연설문을 들으면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대를 할 만도 하구나. 저 사람이 적어도 이 사회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은 그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나서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연설문을 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장 기대를 거는 안희정 씨의 대통령 출마 연설문이 이게 지금 하나만한 소리, 말장난도 아니고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지.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이게 나라 꼴이냐, 당당하지 못하니까.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거 좋지. 공정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뭐로 이러면 되냐, 국민 한 대로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요? 이거 쓴 사람은 이런 글이 국민 대다수한테 이런 글이 먹힐 것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 오, 그럴 수 있죠. 국민 대다수한테 이런 글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적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글을 써도 국민들이 신경 안 쓰고 한 길을 흘릴 거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썼을까요? 네,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 거 다 갖다 붙이면 네. 내가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번듯한 옷, 번듯한 브랜드 가지기만 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따져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좀 없잖아요. 따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글을 읽고 생각하는 걸 거의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종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만한 소리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신문에서 하나만한 글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욕설을 하더라 그러면 욕하는 놈이구나, 누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다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나 보다. 재미있게도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분은 상당히 인품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아주 우아한 말씀만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가 봐요. 어떤 우아하고 세계적인 지도자, 그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성과 같은 지도자가 딱 도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자기 분노를 표출을 하는 그런 놀라운 특성이 드러나는 이 나라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그래놓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대한민국은 군국주의예요? 왕조국가. 아니 그러면 왕조국가에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한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대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지금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온다. 촛불 집회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니, 민주주의가 복원된다는 건 뭘 뜻하는가? 안희정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건가요?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떠들면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건가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면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건가요? 이 정도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으면 이 연설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해야 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박사모가 지금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를 하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법치를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요. 박사모도 대한민국은 법치를 하라고 주장을 해요. 어버이연합도 대한민국이 지금 법도 없는 이 무도한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 이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갑자기 민주주의는 법치래, 민주주의는 대화래, 민주주의는 협치래. 이 뭔 소리야? 아니 정도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아니 지금 민주주의는 법치고 민주주의는 대화이고 민주주의는 협치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법치와 대화와 협치면 그거는 박근혜 씨가 널 이야기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씨는 말만 했고 당신은 행동으로 옮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차이가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법치 안 했고 대화 안 했고 협치 안 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고 대연정도 이야기했고 또 대화한다고 검사와의 대화도 했고 법치한다고 열심히 법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였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국민으로서 재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대통령 된 인간들은 다 말로만 민주주의라 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선 본인이 전제군주인 것처럼 임금님처럼 지냈다. 나는 거 그거를 안희정이 드디어 고백하고 인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랬다. 나는 거 정도의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 그리고 1987년 개헌해가지고 됐을 때도 우리는 마치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리라고 읽는 그 헌법을 만드는 거네요. 30년 전에도 그 말은 말로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리라고 읽는 시대는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대로 알려줬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 지금 말로 한다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대요. 갑자기 그럼 지금까지 총리 지명권이 국회 다수당이 못 가져가지고 지금 대통령 이라고 쓰고 임금리라고 읽은 시대였던 거예요? 문제가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읽는 시대를 끝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법으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라는 이 대통령 출마 선언문은 정확하게 늘 상담할 때마다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이나 규정도 못한 대로 가짜 문제를 가지고 가짜의 해법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연설문에서 확인하는 즐거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지 않나요? 저 안희정이 생산적인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생산적인 정치? 이럴 때 또 이 교수물을 너무 많이 먹은 저 같은 사람은 생산적인 정치에 대한 정의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생산적인 정치는 어떤 게 생산적인 정치예요?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생산적인 정치예요? 아니면 재벌들을 이 겁박해가지고 재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생산적인 정치예요? 아니면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자르는 게 생산적인 정치예요? 아니면 블랙리스트를 10명에서 만 명, 수만 명 수준으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적인 정치예요? 다 생산적인 거
나생산적이죠? 없었던 걸 만들었으니까. 좀 그 딱 들어보면은 약간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뭔가. 네, 경제를 살리는 거. 오, 그렇죠. 훌륭해요. 그러면 MB는 경제를 죽인다고 하고 나왔어요. 경제를 살린다. 경제를 살렸죠. 그래서 4대강에 이 댐 만들고 보, 댐이라고 적고 보라고 읽는다 라는 걸 만드는데 수십조를 퍼부었어요. 해외 순방 다니면서 경제 개혁을 많이 했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뻥치는 그런 정치를 한 게 생산적인 정치죠, 그죠? 예, 생산적인 정치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번지란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똑같은 그 사기꾼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호소를 하는 거 뭐가 틀렸냐라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저는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 안 하겠다고 한 정권이 있었으면 나와봐라고 그래요. 안보 외교가 특정 정파에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다 결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결코 있는 일을 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하나만 우리가 항상 이 애 공부 못한다고 애를 엄마가 잡을 때 애가 엄마 저 다음에는 시험 더 잘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엄마 왜 나한테 쓸데없이 공부 잘하고를 이야기해,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관계가 없어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돈이잖아요. 돈 더 잘 버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엄마 돈벼락 맞을 수 있게 내가 돈 잘 벌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등짝 스매시. 등짝 맞아? 왜? 왜?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왜? 야 이 녀석아 네가 학교 좋은 학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로 가야지. 돈을 벌지. 아니 아빠 서울대 나왔잖아. 그런데 돈 잘 벌어? 이 자식이 지금 아빠를 욕배는 거야? 아니 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 잘 버는 사람이 꼭 공부 잘해가지고 돈 버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황모 교수는 대학에서 잘리기만 하더구만. 공부 잘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처럼 늘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그런 최소한의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엄마가? 엄마 돌아버리지. 폭력적으로 나오면 신고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아동학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그 애매한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 분명해요. 이 알아서 살아. 그렇죠. 그 아이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되게 구조 요청을 하죠. 그러면 2대1로 싸워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를 우습게 보죠. 그리고 진단을 준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좀 고민할 것 같은 게, 엄마 아빠를 우습게 보는데 돈 벌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럴 때는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저 귀찮은 잔소리를 듣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 문제가 아닌 공부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기가 돈을 잘 벌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연설문을 읽는 스피더 내용이 있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되고 무엇에 대해서 규정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데 내용이 없는 뻥 하는 내용만 있으니까 씩 보았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한 길에도 한 길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소명이 이 연설문에 담겨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이 연설문에 담겨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아젠다가 이 연설문에 담겨 있어요. 본인이 그 개인적인 아젠다와 시대적 소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법이 이 연설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진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왜 노무현 대통령 대학도 못 갈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고시가 되면 그래서 판사 조금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래 돈이나 벌지 애가 돈을 벌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권 노동운동 변호사로 한 거예요. 그 시대적 소명이 뭐고 자기에게 어떤 시대적 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 뭐예요? 지금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이 뭐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 우리 최소한 성형외과 수술 선전을 할 때도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비포 애프터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이야기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렴하고 솜씨 젖는 성형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도 이야기하겠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입니다. 전쟁 때도 적과 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일본하고 군사부분까지 정보 이 공유한 거 그거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뭔지 왜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보시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은 당신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 50년 전 이승만도 이야기했고 인도의 네루 수상도 이야기했고 시진핑들 이야기 안 하겠어? 아베는 그럼 이야기 안 하겠어? 뭔 말을 지금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이 뭔데? 그래놓고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제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안 보이니까 지금 이 MB 때 박근혜 때 다 폐쇄했다며 징후를 어떻게 보여야지 징후를 보인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왜 일어났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경제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지난 6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훌륭해요. 뭐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며 본인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부분 난 차라리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사진 해봤자 747 이야기하는 그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차라리 솔직한 이분 이야기예요. 그 대신 뭐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 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급가, IT 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 다 이루어졌나?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극복은 했다고 할 수 있고 IT 산업 육성은 그때는 그거 조금 있다면 그거 왜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경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이거를 이어가겠대요. 그래놓고 쭉 해서 무엇보다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분이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하대. 이건 또 뭐야? 중국에 자꾸 인재를 뺏기니까
갖다 쓴 겁니다. 그럼 개방형 이 통상 정책이 아니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국한테 또 이제 한류 열풍 덮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가 뭔지 나도 헷갈리는데 이분일수록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중소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장치가 없어가지고 대기업이 특히 삼성이 중소기업 기술 빼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있어도 힘이 없었던 그렇죠. 제도는 다 있어요. 좋은 제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제도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권이 그거를 강하게 재벌한테 요청을 했느냐? 아니고 말만 하고 재벌 결국에 편히 봐주는 정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도가 없어서 그래요.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 질서 확립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못해.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됩니다. 누가 뺐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걸 뺐어.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 출자 제조도 뿌리째 고쳐나갈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리 안 한 대통령 없을 거예요.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조 의결권도 제한할 것입니다. 검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검산분리를 더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삼성생명이 확실하게 이 이건희의 지배로 들어가게 만든 때가 어느 때더라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이 좋죠. 우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공자가 살았던 시절에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본인이 지임으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본 그 뼈저린 경험을 이분이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했어요. 이분 옛날에 배우셨어요? 정당, 정치. 그거 하셨다가 제가 그 방송 나오신 거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정당 하셨다가 3당 통합 하셨잖아요. 네. 동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네. 그다음 통합 못하게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출판사 사업 하다가 망했어. 했대요. 하시고서 아니면 돈 버셨나? 네, 영업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기다려서 조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취직은 안 하신 걸로 한 그러니까 출판 영업을 했다는 것도 취직은 아니죠, 그렇죠? 출판사에 네, 그렇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뒤져보면 돼요. 그 무슨 만화 무협지 그런 거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만화 무협지 하는 선배나 후배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같이 하자 뭐 그러면 본인은 이름만 걸어놓고 그 선배나 후배가 본인 좀 도와줬다. 먹여 살리기. 네, 이런 거를 보통 정치낭인이라고 그래요. 아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시다가 네. 노무현 그렇죠. 들어갔다 노무현 캠프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따로 만든 지방 분권 연구소인가는 거기에서 노무현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지냈고 그래서 장수 뭐 물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것도 날려먹고 그 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열심히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셨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오른쪽 뭐 누구 왼쪽 누구 이럴 때 안희정이 오른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 그런 유력 또 보스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안희정 씨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를 정치인으로 포지션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행정가로서의 연륜을 키워온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가로서 이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위 관료나 공직자로서 있다가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트랙으로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막 하고 청년 결백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한 인품을 가져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일을 하면서 청년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어떤 분이 청년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했냐 그럼 그 사람이 상당히 유능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변호사 짓을 했다. 그거는 사실 좀 이야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거 직업 자체가 대신 더러워 더러운 인간들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 뭐 인권 변호인을 했다 뭐 이 불쌍하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을 대신 무료 변론을 해줬다고 포장을 하는 게 일부 있지만은 그렇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가 변호사 사무실을 낸다는 거는 지 나름대로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건데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 무료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한 건 정도 무료 변론을 해주면 99건 정도는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 게 네. 그러면 안희정 씨가 지금 막 위에서는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저니까 이걸 읽으면서 왜 안희정 씨를 찍어야 되는지 설득이 되진 않았거든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자기가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따를 거고 자기는 민주당의 적자라는 거를 거의 한 단락을 해서 말을 하면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논리처럼 그러니까 왜 돼야 되는지에 자기 민주당의 적자. 저런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연설문을 읽은 분이 그래도 있다고 하면 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무섭네요. 수준이 별 본인이 왜 대통령에 대한 그 논리는 박근혜 씨가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이 딸이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논리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캐치하게 될 때 너무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문재인 씨 그러니까 뭘 이야기했길래 그림자를 가져오는지 노무현 친구니까 노무현처럼 잘하겠지 또는 노무현처럼 그럼 요거도 먹겠지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노무현처럼 깨끗하겠지 이 이야기인가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겪게 만드는 이 지도자분들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노무현 때나 아니면 김대중 그 대통령 때는 정말 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처럼 뭘 하려고 하면은 탄나라당이 태클을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박근혜 씨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이 태클을 하고 뒷다리 잡는다는 그 이야기 똑같은 버전이라는 거 아세요? 그 공감 못한다 이거죠. 아 저거는 그 저거 태클이고 이거는 이거는 그 오래 올바른 거지. 약간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에 달린 차이지.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된다 이 소리를.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엘리트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걸 청산을 하면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이 돈벼락이 떨어지던 천군만마가 날라가지고 뭐 하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엘리트가 움직여야 된다고 굳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리고 그거가 안희정 씨가 엘리트를 청산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청산하면 진짜 무서운 일이 되는 게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이 킬링필드 네. 만들듯이 누가 엘리트라고만 하면 그 사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기준이 그냥 그 독재자가 정하는 게 되니까 그냥 제가 청소하고 싶은 사람한테 씌우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인민재판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본인이 무슨 소리를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면 이런 용어를 쓸까요?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는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아니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았는데 세계 최고의 스펙이 없던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젊은이를 찾고 싶어도 일단 젊은이가 없어. 물론 내가 줄 돈이 없었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돈 주겠다면 오는 젊은이는 난 스펙은 필요하지 않아. 근데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나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난 스펙 안 따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 번 더 읽어봐. 근데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럼 질문해봐. 질문도 못하겠어.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월급을 받아보고. 네, 월급을 받아보고 해볼게요. 그다음 내가 할래. 아니 그래도 뭘 해야 될지 하나하나 지시를 주셔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시간을 내가 하지. 너무하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요? 그렇지, 처음부터 알려면 기대는 안 해. 질문. 그렇죠. 해봐. 그리고 모르겠고 어려우면 질문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할 때까지 해봐. 그까지는 내가 시간은 줘. 나도 답답하지만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또 질문을 안 해.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치, 아시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그래 놓고 왜 자기한테 할 걸 안 시키냐. 얘야, 이런 네가 하는데 왜 내가 너를 시켜야 되니? 너무해요. 잔인해요. 그래요. 잔인하다. 이네 너를 때리기라도 했니? 나한테 심한 이야기를 했니? 그럴 땐 빨리 헤어져야 돼요. 뭘 꼭 찍어줘야지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꼭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많죠. 왜 그러느냐. 우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필요가 없는 교육을 받았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대학만 놓으면 자기가 스펙만 갖추면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씩 웃어요 나는. 왜? 그 스펙이 필요 없거든요. 진짜 일할 곳이 없어서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공시족이거나 임용고시 보는 애들이거나 막연히 토익 점수가 좋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거라고 믿는 애들이에요. 우리 황심소에서 그런 상담 많이 했죠. 그런 친구들은 취업에 잘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분은 지금 이 젊은이들의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분이나 우리 반 총장님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 세계로 나가면 얼마나 인턴할 일자리가 많은데 봉사활동이라도 하다 보면 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이거는요 진짜 젊은이가 자기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성격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이 선언문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도서관과 집을 오가면서 시험 준비해서 생기는 일자리만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멘탈리티입니다. 근데 이분이 좀만 자기가 이 정치 인생을 오면서 그 느꼈던 이 충남 도시지사가 되기 전에 느꼈던 불안이나 이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만 생각해도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내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또 진짜 안타까운 상황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하나만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뻔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출마 선언을 쓴 분이 이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런 소리는 안 하지 않을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육하원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김은재 육하원칙도 못 지키는 수준의 라이트라는 거 알겠죠? 그게 최순실 수준이라는 거 알겠죠?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제가 상담할 때 같이 이야기하죠. 네, 그거는 안정을 위한 거. 아, 근데 저는 이게 그 안정을 위한 거랑 뭐 자유로운 거랑 섞여 있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그러니까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가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뭔가 해왔는지랑 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정치인 안희정이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치 인생을 걸고 대통령 출마하는 선언문에 자기는 뻔한 그리고 뻔한 소위 말해서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는 젊은이와 똑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전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아니 본인의 가치를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를 이야기하면 안희정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아니죠. 자유, 민주, 평정, 공정, 정의, 평화, 신뢰는 세종대왕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럴듯하고 좋은 것만 다 쫓아가면 결국은 당신은 그 트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은 결국에 야당 지도자들 지금 전부 다 여당에 반대된 내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희정 자리가 없고 그냥 박근혜 정부나 이런 거 전부 너네 국민들 답답했는데 나 이제 너네 이때까지 독재였고 나는 민주주의 할 거야. 나 뽑으면 그거 할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야당 지도자도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박근혜나 또 이명박 욕하던가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잘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이 무슨 당? 바른 정당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민주적일 것 같은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남 도지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본인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으면 근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걸 묻고 싶어요. 길을 따라가고 싶대잖아요. 아니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거를 국민들하고 공유하면 좋잖아요.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못 배웠으면 계속 잘 할 때까지 충남 도지사를 계속 하시든지 수많은 선배들이 당을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도 저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당을 지켰습니다. 지금 본인 그동안 정치인으로 잘한 거는 민주당 안 떠나고 민주당 소속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으면 떠날지 안 떠날지 고민했겠지만은 지금 도지사니까 굳이 당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아니다 새누리당을 했으면 도지사 아니 그러니까 협치 이야기 한 걸 봐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런데 협치 이야기 해놓고 지금 본인이 당을 안 떠난 거가 본인이 지금 상당히 이 대통령 후보 선언문에 출마 선언문에 나왔다는 거 난 이것도 없게 그러고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이게 끝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민주당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니까 나 뽑아주세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리얼리스트같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그 제가 방송 봤다는 거에서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도 정치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자퇴 두 번 하셨고 했어요. 네. 막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막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막 많이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맨티스군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로맨티스가 리얼리스트로 바뀐 이 출마 선언문이네요. 아 근데 저도 안희정 씨 되게 안희정 씨 말에 한번 감동받았던 적이 그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셨을 때 안희정 씨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검찰 이게 당신 원하는 겁니까? 이명박 이게 당신 원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그게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노무현 씨를 추종하는 소위 말해서 노빠나 노사모 이런 사람들 우리가 패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안희정 씨가 했어요. 나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아니 그러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모든 이 핍박을 안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지금 저 인간은 인정하고 하는 소린가 이 생각이 들어가서 저 사람 지금 패족이라는 말을 알고나 쓰는 건가? 알고 쓴 거예요. 여기 뒤에 죄 짓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먹고 주고 마땅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MB의 서슬프리 한 권력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저 죄를 저희들이 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 죽였으니까 나머지 쫄개들은 용서해준다 이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싹 숨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나서면서 그렇죠 로맨티스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그분의 명예에 난 끄럽지 않게 우리를 죽여 우리가 뭘 잘못했어 MB 너 XX 사기꾼 놈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왜 안 하고 패족이라고 하는 저런 소리를 할까 난 그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맨티스트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심하게 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리얼리스트로 바뀌는 심리가 저분한테 나타나는구나를 느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걸 쭉 보니까 아 남의 국민들이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거는 인물을 뽑고 인물이 어떻다 저렇다 뭔가 난리를 쳐봤자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에 실망하고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그게 실망하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이라고는 민주당에 어떤 XX 같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찍어주는 그 상황 밖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이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하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민주당 경선에서나 논의되는 거지 대통령이 되는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겠다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민주당이 아 대통령 후보 이미지 연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이미지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누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대, 어떤 희망으로 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럴 때 민주당에 넣는 후보가 누가 될까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그런데 많네요. 많죠. 이 다섯 명 중에서 될 수 있는 세 사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넣어요? 안희정을 빼고 박원순을 넣냐? 자, 이 세 사람과 네 사람 이걸로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딜레마를 갑자기 느끼게 된 거예요. 반기문 씨는 아예 고려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이제 내가 초래가 됐다라는 거를 옥대국사에 오신 분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항심소에도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당이 누구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라는 이 엄청난 통찰을 가지게 된 거야.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심리는 어차피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될 거고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사람은 문재인이니까 벌써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됐다라는 이 심리로 정리가 되네요. 마치 양궁 국가대표 뽑는 거. 그렇죠. 걔네 일단 한국 국가대표 되면 세계 선수 1등 할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국가대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되시죠?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하는 게 뭐 제가 일방적으로 안희정 씨를 디스한 거 아니죠? 안희정 씨를 염려하고 지지하고 기대하는 저희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기대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기대하는 건 모르겠어요. 염려하는 마음은 느껴져요. 네, 지도자로 나온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참 걱정이 된다. 그걸 내가 잘났다, 그럼 내가 잘났다라는 이 건방진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소박하고 별 볼 일 없는 대학에서 잘린 찌질한 이 교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지지하고 지원하는 건 좀 포장인 것 같고 유권자인데 내가 뽑을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는 좌절감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갈량이 누구라는 거를 내가 내한테 와서 물으면 알려줄 수 있어요. 유비가요 제갈량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이 천하에 얻어야 된 사람이 와룡과 봉추와 그다음 수경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한테 가서 당신이 뭔가를 요청을 해봐라. 그런데 이제 우연히 수경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야. 수경 선생은 자기는 안 나서겠다. 출사를 안 하겠다. 속세에 나가가지고 애들 노는데 안 놀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와룡과 봉추를 구하세요. 와룡은 누굽니까? 내 동생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걔도 이 까칠해가지고 뭐 네가 나오란다고 나올 애는 아니야. 그래서 혼자 모르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삼고초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안희정한테 야 안희정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책사로 써. 네 저것도 스피치라이터 이렇게 개뜩같은 네 연설문 출마 선언문 작성하는 그런 애들밖에 없니? 좀 그런 사람 써 라고 하면 안희정이 그 사람 쓸 거야 안 쓸 거야? 누가 제발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죠. 바로 그건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요 당신 밑에 써요 좀 할 테니까 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교수들 지 똑똑하다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모태로 굽혀 모태로 지가 굽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진짜 원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정치하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구분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천하에 덕 영재하는 능력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이 인재를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뭐랄까 하기보다는 인재가 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 소중한 몰라요. 똑똑한 야 혼자 책으로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옳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박근혜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나 MB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네 똑똑한 거 알지만은 뭐 유비나 조조나 송건이 지가 안 똑똑해서 책사를 쓰고 그 책사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의해서 천하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믿었겠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세 사람이 왕의 모습을 갖춰지는 것이 바로 삼국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할 때 삼국지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그 누가 왕이 됐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이 신경을 썼던 건 뭐냐 라고 할 때는 천하의 덕 영재하고 삼고초려를 하는